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전지 부위하고 노랑통닭 깐풍 남은 것을 데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지살을 먼저 굽고 해서 식힌 남은 부분을 기름을 같이 볶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돼지고기는 이마트에서 전지 부위를 크게 사서 6등분 정도 나는 것입니다. 돼지고기와 전지살이 잘 익혀집니다. 일단 돼지기름이 충분히 나오고 나면 그 기름에다가 양념치킨 남은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돼지고기는 저는 돼지기름이 빠져나올 어느 정도 굽히고 나면 이렇게 불을 끄고 익을 때까지 이렇게 잠시 두면 돼지기름이 쭉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. 너무 센 불로 오래 하면 너무 튀겨져서 육즙이 좀 손상이 되는 것에서 좀 이렇게 돼지고기 앞 전지살인데도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. 일단 기름을 좀 걷어내고 같이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기름은 어찌됐건 좀 기름을 제거하고 다시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깐풍 치킨을 넣습니다. 깐풍 치킨을 넣으면 불을 조금 줄이고 익을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예전에는 닭도 한 마리 다 먹었는데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는 반 정도밖에 먹지 못합니다. 근데 이전 포장해서 올 때는 어찌됐건 한 마리를 해와서 반은 프라이드는 즉석에서 먹고 깐풍 치킨은 이렇게 돼지고기하고 같이 다시 한번 튀기듯이 해서 이렇게 함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양이 좀 많아서 돼지고기를 조금 남겨놨습니다. 내일 아침 반찬으로 먹겠습니다. 오늘 저녁입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